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조남인입니다. 먼저 대통령 취임식에 다녀오시자마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석 회장님, 네. 제9대 캄보디아 CMLIP 한인회장으로 연임 중에 계십니다. 캄보디아 CMLIP 한인회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캄보디아 CMLIP 한인회는 2005년 9월 1일날 창립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큰 과오 없이 잘 이어가다가 전대미문의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교민 수는 500여 명이고요. 예전에는 한 1,500 명까지 교민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CMLIP 한인회는 현재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봉사활동에 대해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CMLIP 한인회는 크게 나뉘어서 세 가지의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함께라면이고요. 두 번째가 나눔과 배품이고요. 또한 세 번째는 방역과 소독입니다. 그 중에 함께라면은 2020년도에 제가 한인회장이 된 이후 7월 27일 날 첫 회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번 정도, 많으면 두세 번 정도의 봉사활동 할 수 있으라 예상하고 시작하였는데, 지금 현재 2022년 3월 현재 12번째 함께라면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함께라면은 긴급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산의 슬픔을 겪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짐에 따라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많은 가족들이 서로 헤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 속에 많은 분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게 됐고, 또한 끼니를 걱정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해결하고자 저희 CMLIP 한인회에서는 쌀, 라면, 간장, 고추장, 된장 등등 식료품을 우선으로 그 교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첫 회에는 뭐 200가정, 그 다음에는 197가정 하다 보니까 거의 2,000여 가정에게 꾸준하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과 여유가, 또한 여유만 있다면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 행사가 또 함께라면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6월에 13차 또한 함께라면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나눔과 배품 행사는 다문화 가정과 캄보디아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현지 사람들도 한국 사람처럼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그분들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식료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계란, 또 라면, 쌀, 또 액젓 등등 현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물건들을 나눠준 행사가 나눔과 배품이었습니다. 이것도 벌써 14차까지 이미 진행됐고요. 다음 달에 또 15차를 또 준비할 예정입니다. 방역과 소독 행사는 2020년도에 캄보디아 CMLIP 뿐만 아니라 저녁에 치쿤쿠니아라는 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저 또한 8월 14일 날 방역 소독을 해주러 갔다가 모기에 물려서 치쿤쿠니아 병을 앓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치쿤쿠니아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댕기열 등을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방역과 소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진행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벌써 24차까지 하게 되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알코올 소독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지금 꾸준하게 또한 알코올 소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나, 또 코로나 끝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해드릴 생각입니다. 회장님, 한인회 운영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인회 운영은 제가 2020년 6월 1일 날 취임할 때 제가 낸 공탁금으로 기본 1년을 버텼습니다. 또한 저희 한인회는 다 같이 어려운 형편에 회비를 거둘 수 없어 단 1원의 회비도 걷지 않았습니다. 2021년이 되자 회비도 떨어지고 공탁금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졌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교민들이 17일간 조금씩 보태주셨습니다. 그런 돈으로 현재 2022년을 버텼고요. 2022년 6월 1일 날 제가 9차 한인회장으로 또 취임하게 됐습니다. 이걸 대비하여 어떤 돈이라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아직 비행기가 뜨지도 않고 또 여행업이 개시가 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헤쳐나갈 생각입니다. 코로나19가 올해로 3년째인데요. 현재 캄보디아 CMLIP 교민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네, 모두 아시는 것과 같이 CMLIP은 관광업이 주된 산업입니다. 근데 관광업이 진행되지 않에 따라서 많은 교민들이 떠나고
또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항공이 다시 재취약을 하고 또 여행사가 열리고 식당이 열리고 또 샵들이 열리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줘야만이 우리 시애님은 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열악하지만 지금 준비를 차근차근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애님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기로 접어들면 교민사회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완벽하게 전환된 시점이 아니라서 무엇을 장담할 수 없겠지만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이 사라진다면 지금 시엔립에 살고 계신 분 중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설사 관광업이 다시 개시가 된다 해도 그 관광업이 아닌 다른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십니다. 연로하시거나 독거하시거나 또한 주변에 친지나 가정이 없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봉사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후원과 또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 한인회 회장단의 목표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월 1일부터 제 부대 한인회장으로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원하는 첫 번째 목표는 한인회의 재정적인 자립입니다. 한인회도 무엇인가 있어야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아무것도 수입이 없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인회 임원단들은 많은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뤄서 어떻게든 재정 자립과 많은 것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한인을 물려줄 때 다음 후임자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한인을 갖고 많은 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게 제 최종 목적이기도 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우리 캄보디아 시엠립 한인회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외동포재단과 김성훈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함께라는 행사를 진행할 때 초창기 때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 없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보니 그에 답을 해주신 게 재외동포재단과 김성훈 이사님이셨습니다. 그때 후원해주신 그 돈으로 우리 시엠의 교민들이 일부가 아니 전체가 다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해마다 지원해 주시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사는 동포들이 재외동포재단을 믿고 이번에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지면 우리 김성훈 이사님께서 재외동포청장님을 한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또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